안녕하십니까. 솔브리드 플러스 CST 기술 지원 담당 박근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템플릿 설정하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포넌트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 라이브러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CST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예제 파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좌측 메뉴 중간 부분에 컴포넌트 라이브러리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ST에서는 이렇게 270여 가지 종류의 컴포넌트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63가지 종류의 예제 파일들과 32가지 종류의 튜토리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제 파일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표적인 구조에 대한 간략한 그림을 나타내고 있으며 하단부에 보시면 어떠한 솔버, 어떠한 프로젝트들로 구성되어져 있는지 간략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중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점 3개 있는 부분을 눌러서 뷰를 눌러보게 되면 이 구조에 대한 어떠한 세팅 값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결과 값은 어떻게 보실 수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워낙 많은 수의 컴포넌트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서치 컴포넌트를 가셔서 예를 들어 밴드 패스를 치시게 된다고 하면 밴드 패스에 적합한 제품들을 별도로 추려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중 한 항목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간략한 구조와 스펙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측 상단에서 밴드 패스를 치면 본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태그, 밴드 패스, 필터, 그리고 필터 디자이너 3D, 프리퀀시 도메인 이러한 태그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태그들과 겹치는 모든 부분을 우측 상단의 검색창에서 추려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튜토리얼입니다. 튜토리얼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렸던 이그잼플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구조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서킷 브레이크에서 뷰를 눌러보면 이렇게 어떠한 수치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템플릿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두꺼운 글씨로 어떠한 메뉴를 누르고 어떠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구현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모델링부터 해석에 대한 세팅, 그리고 메쉬, 그리고 결과값을 어떻게 보실 수 있는지에 대해까지 상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다운로드 하시거나 이렇게 HTML 파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컴포넌트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CST에서는 270여 가지 종류의 컴포넌트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CST를 처음 사용하시거나 혹은 아주 오랜만에 사용하시는 경우를 할지라도 이렇게 예제 파일 또는 튜토리얼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CST에 대해서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문의사항 있으시면 이메일로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